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장 소식은 장채린 캐스터가, 일요일장은 제가 맡아 전해드릴 텐데요. 한 주의 마지막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주말의 뉴스들이 다음 한 주엔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코인 360 페이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환한 초록빛이 켜진 오늘 아침의 시장 상황,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3,700선을 상회하면서 약하지만 급등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각각 3%대의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트론이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 코인들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서도 기분 좋은 상승 행렬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위 10위 코인들은 트론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코인 비트코인이 2%대의 강보 합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탄력 이어주고 있고요. 지난 한 주에 3,600선을 계속 웃돌면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3,700선을 상회하면서 3,74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리플도 2.66%의 강보 합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아까 10위권 코인들은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이 현재 4%대의 비교적 큰 폭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위권 밖에 알트코인들도 대다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1위에 랭크된 카르다노 코인이 4%대, 또 네오코인이 5%대, 메이커코인이 2%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요새 관심을 많이 받는 알트코인이죠. 어거코인이 현재 14%대의 비교적 큰 폭의 두 자릿수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살펴보시면요, 1,246억 달러로 집계되어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면요, 거래소들도 거래량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 바이낸스, 1위에 지금 L뱅크가 올라서면서 161%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2위 바이낸스는 3%대 강보 압세, 3위 OKEX 10%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L뱅크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1위 바이낸스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가운데 4위에 랭크된 ZB.com은요, 30%대 약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뒤이어서 8위에 랭크된 업비트는 현재 20%대 강세 기록되면서요, 다시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모양새고요. 또 11위에 랭크된 비트포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10위권 안에 진입했었는데 다시금 주 후반에 급락세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현재는 11위에 랭크되면서 70%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12위와 13위 나란히 랭크된 OEX 거래소와 IDAX 거래소, 그리고 14위 BW 거래소는요, OEX 거래소 50%대, BW 거래소 60%대 강세 거래되면서 순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순위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빗썸 거래소 넘어가서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빗썸에서도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410만원 선으로 올라서서요, 현재 412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리플도 367원에 거래되면서 400원 선에 바짝 가까워졌고요. 10위권 한 모습은 코인마켓캡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넘어가면요, 빗썸에서 입출금이 재개된 코인들,
에이다가 현재 4%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거가 15%대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대 기록하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뒤어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현재 4%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파워 레저 코인도 13%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네, 최근에 빗썸에서 입출금이 재개됐던 코인들이 잠시 주춤했던 강세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요, 현재 412만 8천원에 형성돼 있고요. 전일 대비 2%대 소폭 오른 모양새입니다. 네,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알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죠. 맨 상단에 위치한 커크캐체인 1%대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10위권 내 코인들은 모양새가 비슷해서 넘어가고 다른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드블록코인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30%대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거코인 여기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14%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리퍼리움코인 9%에 가까운 강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테이터스 토큰도 여기서 7%대에 거래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파워 레저 코인 14%대, 또 에이다 4%대, 빗썸에서와 비슷한 수치로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의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승 행렬 이어가고 있는 업비트의 모습입니다. 웨이브 코인은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도르 코인은 보합권에 가까운 거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3700선으로 한 발짝 올라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이 다시금 초록불 켜고 있는데요. 큰 폭의 급등세는 아니더라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주요 시장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뉴스 BTC에 실린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예측 기사인데요. 이번 한 주간 3600선의 지지선에서 거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비트코인 가격. 오늘 아침 3700선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뉴스 BTC의 기사에 따르면 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4,100달러까지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분석가 루크 마틴이 한마디 더했는데요. 루크 마틴은 3,700달러와 4,100달러 사이의 거래 범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머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전보다 높은 4,000달러 후반까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알트코인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이 3,7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한다고 개인 트위터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분석가들도 있었습니다. 이토로의 시장 분석가인 마티 그린스파는 비트코인이 현재 3,550달러에서 4,200달러 사이의 범위에 있다고 믿으며 이 범위 안에서 가격이 머무는 이상 3,700달러를 상회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기사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3,000에서 5,000달러 사이에 머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 그 범위를 좁히면요. 3,550달러에서 4,200달러 사이에 좀 더 좁혀진 범위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크립토 패턴슨 신문의 발행인인 존 펄스톤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3,5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5,00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론 리플에 관한 소식 짧게 전해드릴 텐데요. 코인스피커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요, 리플은 전통적인 금융 추세를 깨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영국 국제환전 서비스인 머큐리 FX가 리플 기반 X래피드를 이용해 국제 송금에 성공했는데요. 영국에서 멕시코로 가장 많은 돈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송금액은 영국 돈으로 약 3,521파운드로 우리 돈 약 511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리플의 X래피드는 대형 금융기관에 보급된 X커런트 서비스와 달리 리플 사용이 의무화되는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번 리플 기반 송금이 성공함에 따라 머스타드 푸드라는 영국의 회사가 송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 79파운드의 비용과 31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플 기반 송금이 기업의 손실을 줄여주고 또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리플사는 또 13개의 새로운 금융기관이 리플넷에 가입해서 전 세계 고객 수를 200명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리플넷은 현재 6개 대륙 내 4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리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따라오는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 말로 기한이 정해진 SEC의 ETF 승인 여부 결정에 관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달리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미 연방의 셧다운에 따라 ETF 승인 관할 기관인 SEC의 행정도 모두 폐쇄되긴 했지만 ETF의 승인에 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진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EC의 행정은 지난 16일부로 모두 정지됐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증권 전문 입법 변호사인 제이크 체빈스키가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이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의 행정이 셧다운됐다 하더라도 셧다운 이전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셧다운 기간에 영향을 받진 않을 거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는 또 미 법률에 따르면 SEC가 오는 2월 27일인 ETF 심사 마지막 날 전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비준이 된다면서 하지만 SEC가 이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승인 여부를 어떻게든 결정 지을 거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곳이죠.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증권 토큰화 법안이 주 2회에 공식 상정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와이오밍주 내 기업들은 올 7월 1일부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주식 증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인 텔레그래프에 실린 기사를 보면요. 최근 와이오밍주가 암호화폐를 무형 개인 자산으로 분류해서 화폐로서 정의했다고 합니다. 미국 와이오밍 주 정부 입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법안 안에는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소비 자산, 디지털 증권, 가상화폐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자산 분류에 속한 자산은 무형 개인 자산으로 여겨지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동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요, 관련 부처에 60일 전 서면 통지를 한다면 이 새 조항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관리를 은행에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새 2019년의 첫 달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연초에 세우신 목표 잘 이어나가실 수 있게 다음 한 주도 기분 좋게 맞이하시고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